이번에는 색깔 바꾸는 걸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보실래요? 잠깐만요. 지금 있는 거에서 수정합시다. 지금 1번 키프레임이랑 30번 키프레임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30번 키프레임이요. 클릭을 해 놓으세요. 30번 키프레임을 클릭을 하고요. 30번 키프레임을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프로퍼티스로 뭐 하는 건데, 프로퍼티스를 아무리 봐도요, 레이블, 사운드 밖에는 없어요. 뭐 이렇게 좀뭐 색깔 바꾸고 하려면 무슨 칼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 눌렀잖아요? 얘는요, 키프레임이니까 일단 프레임이잖아요. 키프레임과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수정하는 거는요, 프레임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면 얘를 클릭해야 돼. 해보실래요? 클릭하면 그래피라고 나와요. 이제 정말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제 수정이 돼요. 그러면요, 칼라 이펙트 부분을 한번 펼치도록 할게요. 칼라 이펙트. 자, 칼라 이펙트를 펼치고요. 스타일을요. 예를 들면요. 가장 색깔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틴트예요. 틴트. 틴트. 요거 누르잖아요. 그러면요. 틴트를요. 여기요. 틴트 레드 그린 블루인데요. 틴트를 100%로 해 놓으세요. 하얗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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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죠? 100% 하얗죠? 예. 네. 그러면요, 바로 위에 사각형이 하얀색 들었죠? 사각형. 바로 위에, 100% 위에 사각형. 사각형. 그거 누르면요, 뭐, 예를 들면 파란색 누르잖아요. 그럼 그 색깔 되는 거 아시죠? 막 왔다 갔다 하면 색깔 되죠? 예. 네. 이게 그렇게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컨트롤 엔터 치면요, 이렇게 하면요, 색깔 바뀌어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그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예, 색깔 바꾸는 방법이 좀더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원상복귀 하려면요, 틴트를요, 논으로 바꿔요. 논. 논으로 바꾸면 이제 원래 돌아와요. 자, 하나, 이게 아까 이게 뭐몇 가지야? 네 가지 다 알아보지 뭐, 아직 거. 우리 틴트 했고, 그 다음 또 알아볼게요. 브라이트니스. 브라이트니스는요, 0이, 저기, 마이너스 100이면 깜깜해지고요, 플러스 100이면 하얗게 돼요. 응. 마이너스 100이면 검정색이 되고, 플러스 100이면은 흰색이 돼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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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타일이요, 브라이트니스. 브라이트니스. 그 다음 거 알아볼까요? 틴트는 했고, 어드밴스드 할까요? 어드밴스드? 어드밴스 할게요. 어드밴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드밴스는 그냥 여기 0, 255, 255, 20, 255만 만지는데요. 첫 번째 0은 안 만지고요. 레드 있잖아요. 레드가 255잖아요. 그게 255면요. 원래는요. 하나당 0에서 255거든요. 0에서 255인데요. 만약에 얘가요, 레드가 0 되면 어떻게 돼요? 레드가 0 되면? 아, 일단 논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 잠깐, 논하고 다시 옵시다.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잠깐, 논하고 어드밴스 들어갈게요. 이제 0000이다. 됐다. 여기서 다시 해야지. 그죠? 자, 논 해놓고 다시 해야지. 아까 거랑 섞인단 말이야. 자, 논 해놓고, 어드밴스 들어왔어요. 수영씨. 자, 레드는 만지지 말고요. 그린을 255로 만들어 봐. 그린이 255야. 그러면요, 그린이 원래는 이제 0부터 이제
증가시키는 거지. 계속 증가하니까 그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레드를요, 레드를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거든요. 레드가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돼요? 해보실래요? 예, 마이너스 255부터 플러스 255까지 됐는데, 마이너스 255를 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죠? 이것도 적당하게 자기가 한번 마음에 들게 해보세요. 블루도요, 마이너스 255부터 플러스 255까지 있는데요. 만져보면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 이렇게 색깔 바꾸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의 키가 지금 우리가 키프레임이 두 개잖아요. 30번만 만졌잖아요. 1번도 다시 만져야 1번에 있는 디자인 색깔 바꾸려면 1번 클릭하고, 키프레임 클릭하고, 종이 비행기, 이게 심볼이죠? 그래픽 심볼 클릭하고, 그리고 바꿔야 돼요. 예, 네, 고칠 때는요.